오늘의 영상은 손목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하셨던 A4 갤러리의 그림은 종이와 펜과 물감으로 지금의 스모커와는 전혀 다른,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스모커는 말 그대로 물과 먹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잉크, 인디아 잉크라고 하죠. 먹을 가지고 물과 섞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이 종이는 일반 종이가 아니죠. 우리가 불리는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는 한지, 중국은 선지, 같은 말입니다. 한지와 선지, 화선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화선지 위에 잉크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스모커의 기본입니다. 화선지는 일반 종이와 달라 잉크를 먹을 칠했을 때 그 번짐이 매우 많습니다. 그 번짐을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 그것도 또한 스모커의 한 방법으로 스모커의 장점을 크게 살려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금과 같이 메기를 그리는 데 있어 간단한 붓의 터치, 간단한 붓의 움직임으로 손쉽게 어떤 사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표현된 사물은 그 느낌이 여타 그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시겠지만 종이의 특성, 웍의 특성, 그리고 붓의 특성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스모커는 종이, 붓, 그리고 먹, 이 세 가지가 서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그 표현 방법의 장점으로 인해 그림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몇 번 움직이지 않은 분돌림에 메기가 그려졌습니다. 또한 그 메기의 모습이 붓의 농담에 의해서 그 질감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스모커에 관심을 가지실 때 지금 그림과 같이 붓의 놀림, 먹의 쓰임, 종이의 특성, 이것들을 조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대로 어떠한 그림이든 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 그 결과물을 찬찬히 지켜보시면은 스모커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테를 그리지 않고 부세히 한 번의 눌림으로 윤곽을 함께 그릴 수 있는 방법, 태법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선을 더하여 윤곽을 그리는 그런 방법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림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다시피 먹의 번짐과 먹 위에 또 먹을 칠함으로 인해서 그 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표현된 메기 그림입니다. 지금의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고기에 갖고 있는 무늬가 아실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묵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느러미 가시도 실제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